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햇살은 좋네요. 오늘 동지라고 팥죽 먹으라고 팥죽 사진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팥죽 먹고 싶네요. 예전에는 팥죽을 한 달아씩, 예, 끓여가지고 뭐 이틀씩 이렇게 먹고 그랬죠. 새알 씹는 팥죽. 여러분들 팥죽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베란다에 나왔다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 또 우리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울복랑 이제 물 고픈 것 같아서 물 주려고 내려놨는데, 아, 전화기를 툭 떨어뜨려가지고 이랬대. 모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복랑 적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방울복랑이랑 이 원종 복랑 금땡이들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부러졌을 때 제가 수영이 좀 미워질 수도 있고 해서 옆에 있던 이렇게 붙어 있던 아이마저 제가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 겨울에 이제 복랑들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 방울복랑, 원종복랑, 제가 이렇게 금을 두 가지 키우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적심해서 또 뿌리 내림해서 또 개체를 늘릴 수도 있답니다. 이 방울복랑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이렇게 개체를 늘릴 수 있거든요. 마침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오늘 또 한번 따로 독립을 시켜 볼게요. 이 원종 복랑금이에요. 약간 이렇게 길죠? 죄송해요. 이 아이는 방울복랑금이죠. 이 아이는 이 아이 입장은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 그래서 방울복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원래 있던 복랑 모습이 여기 원종 복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개량을 한 거죠. 방울복랑으로 더 예쁘죠. 귀엽고 색감도 훨씬 더 예쁘답니다. 얘는 방울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방울복랑이에요. 이 원종 복랑금도 제가 선물 받아서 키워 보니까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창틀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요. 통풍도 좋고 아주 직광보다는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그런 햇살. 그렇다고 너무 간접빛을 주면 좀 우짤하기도 해요. 지금은 좀 땡글땡글하게 잘 자라고 있는 편이에요. 그 아이를 제가 옆에 미운 수영을 잘라서 이렇게 키워 가고 있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죠? 여기 새순 보이실 거예요. 약간 수영이 옆으로 기울어질 때는 이런 요지나 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줘서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면 돼요. 여기 새순 보이죠? 새순. 너무 귀여운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뿌리 내리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도 뿌리 흔들리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주면 잘, 또 죽지 않고 잘 살아난답니다. 이두 개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옆에 새순까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밑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힘들겠죠. 밑에 이렇게 입장을 두개 떼버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게요. 보통 다육이들이 입장이 떨어지면 입꼬지를 하잖아요. 입꼬지를 할수 있는데 이 복랑들은 입꼬지가 잘안 돼요. 거의 확률이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다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복랑 입꼬지를. 근데 저는 못 해봤어요. 삽목으로 개체수를 늘리죠.
이렇게 풀어진 요 먹대에다가 이렇게 루틴 가루라고 있어요. 루틴 밝은 재 이렇게 발라줘요. 뽀송뽀송 마르겠죠? 그러면 썩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도 상처난 부위에도 좀 발라줄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방울복랑.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완전 수영이 망가지고 또 전화 위복이 돼서 또 옆에서 또 예쁜 자구들이 나와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쪽이 생장점이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또 성장을 잘할수 있는 것이 식물들의 특성이랍니다. 이게 원종복랑인데 이게 밑에 약간 쪼글쪼글한 잎들이 생겨요. 키우다 보면 옆에 새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쪼글쪼글한 아이들은 또 떼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쪼글쪼글하죠. 이거 보면 위에 애들하고 확연히 달라요. 요 아이를 이렇게 떼고 나면 옆에 있는 새 입장들이 덜 영향을 받아서 더잘 자랄 거예요. 굳이 아깝다고, 하엽은 어차피 하엽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굳이 아깝다고 아끼지 마시고 떼주세요.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렇게 면봉 잘라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얘들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뿌리 내리기에 힘들겠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대주시고요. 물 주기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에요. 지금 뿌리에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한동안은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렇게 가에 가장자리에만 약간 물맛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조금 더 물맛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물량을 차츰 늘려가면서 뿌리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또 동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두면 또 뿌리 내리기에 용이하겠죠. 또 그렇다고 거실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까는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두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성공하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또다시 예쁜 콩분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더 베란다가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네요. 아픔 뒤에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